JJTV 구독 플리즈. 그랬죠요. 그랬죠요. 아이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J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초보 유튜버인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기까지 어떻게 촬영을 해서 또 어떻게 편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하나의 동영상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의 동영상 제작 과정을 함께 봅시다. 첫 번째는 촬영을 하기 전에 어떤 컨텐츠를 할지 정하는 기획 단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멍을 많이 때려요.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멍을 때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재미있을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저의 본업인 마술사로 무대에 올랐을 때도 생각은 계속됩니다. 지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마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어떤 컨텐츠를 할지 생각을 하면서 마술을 하고 있고요. 치킨집에서 배달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오토바이를 탈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드는데요. 그렇게 달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잠깐 한가할 때는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생각하는 겁니다. 자는 거 아니고요. 자는 것처럼 보일 순 있지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 하하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떤 컨텐츠를 할지 정한 뒤에 바로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촬영을 하기 위한 모든 장비들을 준비하고 세팅을 해둡니다. 세팅을 다 하고 난 뒤에는 모니터를 통해서 제 자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카메라를 미세하게 조금 더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장비들을 세팅하고 확인이 끝났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어떤 옷을 입고 촬영을 할지 옷부터 골라주고요. 오케이, 오늘은 이 셔츠로 정했어. 옷을 갈아입고 난 뒤에는 이렇게 혼자서 고데기를 말아 말아 머리를 만듭니다. 물론 매번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저는 뭐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머리를 좀 하고 촬영을 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렇게 고데기로 머리를 지지직 지지직 지져주고 난 뒤에는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로션은 아까 전에 발랐으니까, 자 이거 어디 거야? 비비크림부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콕콕콕 비비크림을 얼굴에 찍어주고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펴서 발라줍니다. 남자답게 처발.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 있는 파우더. 이것도 어디 건지 몰라.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메이크업을 잘 몰라요. 아무튼 이 파우더를 이용해서 코, 이마, 볼, 입 주위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 이거는 뭔지 확실히 알지, 갸스비의 핑크색? 그 요구르트 냄새나는 왁스요. 샤샤샤 왁스로 머리를 손질해주고 칙칙 스프레이를 뿌려서 머리를 확실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 남자답게 침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요 모습에서 바로 이 모습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비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줍니다. 저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오른쪽에는 웹캠과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메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인 카메라에 포커스가 나가거나 제가 프레임 밖을 벗어나서 메인 카메라의 화면을 못 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카메라 두 대를 돌려서 다른 앵글 하나를 더 찍어 놓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돌려야겠죠? 1번, 2번 카메라 모두 다 녹화 시작!
여러분 안녕.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할 때도 한 가지만 해보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버전도 찍어놓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여러 번 찍어서 가장 괜찮은 걸로 사용을 합니다.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촬영을 항상 대본이 없이 진행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놓고 어느 정도의 틀은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정확한 대본이란 건 없기 때문에 말을 항상 제가 청산유수하게 이어나가기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에라 말이 꼬였네. 아 피곤하다.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43분. 제가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동영상 지금 두 편째 찍고 있거든요.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최대한 재밌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네,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번 촬영에서는 마라 불닭볶음면 덕분에 멘탈이 와장창창창 깨졌죠. 여러분 이거 먹지 마세요. 자, 이제 컨텐츠 한 편의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 다음 과정인 편집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영상 편집을 하기 전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어 프로 파일을 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JJ 가이드 이 파일 보이시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만들던 이 파일부터 엽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작업을 시작을 해요. 말 그대로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주 쓰는 자막의 스타일이나 자주 쓰는 소스들을 이제 한 개의 프로젝트 파일에 다 묶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있으면 작업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가이드 파일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직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제가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드에 어떤 파일이 있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뭐 요거 되게 제 동영상에서 자주 쓰이는 화면 보호기 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막. 네, 자막이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날아서 들어오는 효과를 입혀 놓은 자막 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글씨만 바꾸면은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옆으로 들어오는 효과로. 네, 요게 제일 자주 쓰는 자막 폰트예요. 네, 배달의 민족 연성체.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형식입니다. 요렇게요. 여러 개의 자막을 이렇게 포인트 주면서 놓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요, 가이드를 많이 지금 하나씩 더 만들고 있어요. 영상 작업으로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진 않고요. 주로 이제 TV 프로그램 예능 같은 거 볼 때 저는 자막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예능들을 볼 때 자막 스타일을 보면서 나도 이런 스타일 하나 넣어볼까 해서 심심하면 하나씩 늘려가고 있어요. 자막은 동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정리를 나름 한다고 했지만 뭐 이렇게 작업 파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웹캠은 웹캠으로 찍은 거고요. 아이폰은 아이폰으로 찍은 거고, 그리고 DSLR은 DSLR로 말 그대로 찍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원본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 세 개를 몰아서 찍었기 때문에 어떤 게 처음인지 아직 모르는데 아마 제 생각에 마라불닭볶음면은 이게 처음일 겁니다. 네, 이게 처음인 것 같네요. 이 영상이. 자, 메인 파일을 옮겨놓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를 두 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파일을 하나를 찾아야 돼요. 이 파일이네요. 그래서 얘를 같이 올려놓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같이 올려놓고 네, 이 불러온 파일들의 싱크를 맞춰야 돼요.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 두 번씩 나오죠? 동시에 나오게끔 겹쳐가지고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아, 이것도 조금 더. 여러분 안녕. 아, 지금도 좀 안 맞죠? 살짝 뒤로 하면 맞으려나? 여러분 안녕. 이제 좀 맞았어요.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카메라랑 어디 잘 맞는지 볼까요? 여러분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싱크를 맞추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컷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랑 요거 따로 나쁘지 않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첫 번째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쓰는 부분을 얘네를 잘라내서 그냥 삭제를 해버립니다. 과감하게 지워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원본 파일 다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제이제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서 한번 들어왔다 나갈 거예요. 여기서 살짝 끊어야겠다. 살짝 끊어서 얘네를 지워주고 이렇게 해서 옮겨서 자 교차 확대 축소로 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들어왔다 나가요. 느리잖아요 지금.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조절해서 줄여버려요.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뿅. 반갑습니다 하고선 키울게요 또. 아 지금 막 손을 흔들고 있는데 얘가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 좀 웃기겠죠? 그래서 요때 그리고 요때 두 번 키울게요. 그래서 지금 반갑습니다 하고서 요때 지금 손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키워서 얘를 가운데를 조금 요 정도로 맞춰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커지죠. 보셨죠? 조금 커지죠?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 더 키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여러분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 번만 더 키우자. 지금 한 번 더 키우면 재밌겠다. 이거. 하면 뿅 들어와서 뿅 하고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딱딱딱 이렇게 커지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가이드에서 요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요거 삑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여러분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재밌죠?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작업을 이제 인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셨는데 이제 인사했어요. 지금 제가 편집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본 시간은 짧으실 텐데 제가 지금 이거 인사만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영상 편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컷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아,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컷 편집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많은 컷이, 엄청나게 많은 컷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모아서 보면은 요 조그만 거 하나가 한 컷 일일이 제가 한 번씩 다 자른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굳이 센다면은 거의 뭐 몇백 개, 100개는 넘을 거예요. 100개는 넘을 거고 보통 이렇게 컷 작업을 하는데 사실 촬영 시간이랑 컷 시간이 좀 비례를 해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다 한 번씩 보면서 자르기 때문에.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편의 동영상을 컷 해서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 놓는 데까지 보통 한 두세 시간 이상 항상 걸리고 있어요. 컷 편집을 했는데 지금 아침 7시 50분이에요. 저 이제 자고 제가 오늘 또 저녁 때 치킨집에 배달하러 일하러 가야 돼요. 유튜브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저는 일단 자러 가고 내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아 오늘도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아 상당히 초췌한 모습인데요 다시 활력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일단 변신! 네 이렇게 변신을 하고 왔습니다. 나름 제가 어제 해놨던 게 컷 편집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배경음을 입히고 자막을 쓰고 효과음을 입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 J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편집은 어느 정도 해놨는데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경음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배경음악을 넣어볼게요. 네, 제 영상 오프닝 음악은 항상 똑같습니다. 굉장히 활기찬 느낌의 배경음이고 요거를 끌어다가 놓습니다. 오늘 아주 앞부분에 비트만 나오는 이 부분은 자르고 처음부터 활기찰 수 있게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페이드 인을 해주고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데시벨을 좀 낮춰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요. 자, 이제 자막을 써볼게요. 일단은 제 소개 자막을 넣을 건데 여기 프리셋에 있는 얘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하 자막이 들어갔죠?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글씨만 바꿔주는 거죠. JJ로 바꿔주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둡니다. 자, 플레이! JJ입니다. 자, 자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다가 효과음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효과음을 이제 끌어와서 프로그램에다가 올립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여러분 안녕.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효과음이 들어갔습니다. 느낌이 좀 달라졌죠? 근데 오프닝이니까 조금 더 활기차 보여야 되니까 다른 JJ입니다. 효과음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아마도 요놈이 괜찮겠네요. 요거를 끌어다가 또 올립니다. 자, 이제 효과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보고 제 목소리나 음악의 데시벨들을 조정을 살짝살짝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플레이! 여러분 안녕.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죽이는구만. 네, 이제 이 작업을 내 영상 끝나는 부분까지 계속 해주는 거죠. 재밌네. 해가 떴어요. 해가. 어제 편집한 3-4시간 했고 지금도 한 3-4시간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3분의 1 정도 자막 입혔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길이가 지금 이만큼인데요. 길이가 이만큼인데 네, 요 정도 지금 끝났어요. 작업이 원래 오늘 끝낼 계획이었는데 아,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제가 지금 편집도 하고 이거 촬영도 하잖아요. 이게 두 개를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틀로 원래 한 이틀 정도면은 이렇게 8시간 정도 하면은 완성을 했는데 오늘 안 되네요. 지금 동이 텄고 일단 제가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자면은 힘들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니, 쿠키야? 네, 일단 오늘 자고 다시 내일 뵙도록 가겠습니다. 따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라빌다 볶음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지 편집 시작한 지 3일차예요. 3일차. 오늘은 영상을 꼭 끝내고 잘 겁니다.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로 끝나고 업로드 걸어놓고 끝낼 거예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끝났어.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작업의 흔적들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조그만한 막 이렇게 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제가 한 컷 한 컷 다 자막을 집어넣고 컷을 따고 요 밑에 보시면 음악들 효과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서 집어넣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동영상 편집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총 제가 이 동영상을 하는데 10시간 지금 넘게 걸렸을걸요? 자, 몇 분짜리냐면은 13분짜리 동영상이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렌더링을 해줍니다. 이 작업할 때가 제일 불안되고 제가 지금 일부러 없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해요. 끝났어. 끝났어. 제가 이 맛의 동영상 편집을 하는 겁니다. 아, 너무 즐거워요. 지금 딱 이 시간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딱! 싹! 확! 딱! 아,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내보내기 눌러주고 네, 이제 렌더링이 이렇게 해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제가 파일을 너무 많이 끌어다가 와서 하기 때문에 영상이 렌더링 되는데 좀 다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 뭘 하냐면은 썸네일을 만들죠. 자, 포토샵을 켜고 자, 아까 캡처 받아놓은 파일들을 갖고 오는데 보고 갖고 와요, 보고. 요거 표정 괜찮아서 요거 쓸 거거든요. 네. 저는 제 얼굴이 망가지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어차피 뭐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제가 썸네일을 막 잘 만드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네. 썸네일 같은 경우는 포샵 잘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배경 네. 요 배경에다가 얘를 갖다가 입힐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일단 얘는 얼굴만 쓸 거거든요, 거의. 아, 그래서 지우개로 지워줄 거예요. 요 정도면은 제가 원하는 지금 썸네일의 이미지가 지금 나왔어요. 네. 동영상을 대표하는 뭐 요런 이미지.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심심하니까 마라블닭 볶음면을 먹었으니까 마라블닭 볶음면 이미지도 좀 가져와 줍니다. 이 정도 줄여주고 오케이, 배치 완료. 네, 이제 렌더링이 다 되면은 마지막으로 업로드 작업을 합니다. 인코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지금 시간이 새벽 5시인데요 내일 6시에 올릴 거예요. 네, 게시 예정으로 해놓고 네, 요거를 옮겨서 네, 이제 업로드를 시작을 합니다. 업로드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썸네일을 맞춤 미리보기 이미지를 클릭해서 마라블닭 썸네일 올려주고 예약을 18시 네, 6시에 올릴 겁니다. 6시 그리고 3일 오늘 올릴 거니까요. 업로드를 걸어 놓습니다. 업로드를 딱 걸어놔요. 이러면 이제 된 거예요. 자, 이제 뭘 하냐?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제 모니터를 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깜빡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동영상에 오타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자막 잘못 쓴 거나 아니면 자막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자막 이상하게 입혀지거나 그런 실수들이 했는데 업로드 돼서 이미 댓글이 달린 동영상들은 수정을 하기가 조금 꺼려지거든요. 이미 반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모니터 꼼꼼히 하려고요. 네, 모니터 빼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무시무시한 녀석. 야, 괜찮은데. 먹지 마세요.
끝났구만. 네, 이렇게 하면은 한 편의 동영상을 다 만든 거예요. 업로드까지 끝난 겁니다. 네, 이제 내일 6시면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싫어요도...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과정이,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은 게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뭐 편집자들이 따로 있고 본인은 컨텐츠만 찍고 또 기획해 주시는 분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분업을 해서 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막 아이디어가 부족하지도 않고 뭐 편집하는데 힘에 많이 편집은 좀 힘들긴 해요. 예, 힘들긴 하지만 일주일에 뭐 한두 편 정도만 업로드를 해도 제 취미 생활로 유튜버를 하는데 뭐 의미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은 막 그렇게 사람을 막 쓰고 막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이런 과정으로 또 동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거고 최대한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매회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하시고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여러분 안녕.